기아차 64,000원의 비중 50%입니다. 라고 남겨주셨어요. 8904님. 매수가가 64,000원이에요, 선생님. 제가 지켜보니까 굉장히 오래전에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. 지금 가격대가 2013년대 혹은 2014년 한 7, 8월 정도로 조회가 되는데 혹은 그 이전이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. 비중이 50%로 꽤 높으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 가능성도 있습니다. 이번은 비중이 몇 프로죠? 50%예요. 그럼 이거 어떡하라고. 이게 뭐 한 20% 하면 3만 원단에서 물을 타셔야 돼요. 그러면서 정의선 부회장이 부자가 떨어지고 회장될 때까지 묻어두는 대충 시간상으로 6만 원대면 전 3년 정도 봅니다. 그러면 지금 2018년이니까 2020년 이후인데 그 정도 에너지 필요하거든요. 지금 이럴 때는 연봉으로 보셔야 됩니다. 여러분들 이거 보시죠. 기아차가 이때 2011년도 84,000원부터 지금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7년 동안 죽은 종목입니다. 근데 3만 원단은 지지할 것 같거든요. 그리고 6만 원단까지 회복은 이거 금년은 포기하세요. 금년은 가장 해피한 게 5만 원만 와도 해피한 수준입니다. 그러니까 이 5만 원단을 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합병이라든지 구조조정이라든지 후계구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그러니까 현대모비스와 글로비스의 그 합병 과정도 먼저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기아차 보셔야 돼요. 그러니까 50%니까 잘하면 이럴 때가 제일 답답해요. 제가 이런 전략을 좀 권해드리겠습니다. 만약에 금년 중에 이런 시가상위 종목들이 대충 바닥에서 한 30에서 50% 이 가격대로 한 4만 5천 원과 5만 원단 정도 와요. 그러면 반 정도 팔았다가 예를 들어 1,000주 한 500주 정도 팔았다가 500주를 550주, 600주 늘리는 그 변동성 이용하는 그런 거 외에는 이 전략 세워드릴 게 없습니다. 아니면 나 이거 그런 물량 늘리기 변동성 이용해서 못해 하면 그냥 그 6만 원짜리는 2020년에 질문 주십시오. 그 정도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.